안녕하십니까. KBS 엔지암너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섬장 오영환입니다. 오늘은 정말 도스톰에 귀한 분 오셨는데, 우리 전용표 시의원님 오셨습니다. 우리 전용표 시의원님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전용표입니다. 아, 매월 첫주 첫날이면 항상 오셔서 도스톰에 이제 좀 기운을 좀 많이 주고 가시는데요. 아, 오늘은 좀 어떻게 오셨어요? 아, 8월 때 다 휴가 가시지 않습니까? 네. 휴가 때 못 만날 것 같아서 네. 그냥 줄을 말이지만 왔습니다. 아, 그러셨어요? 네. 요즘 뭐 주변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? 우리 시민들은 좀 어떻습니까? 시의원은 입장이 네. 행정하고 네. 시민들 딱 중간에 있습니다. 네. 그죠? 시민들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? 아. 그러니까 행정이 뭔가 지원을 요구하는 네. 뭐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네. 예산상 그러지 못하니까 어렵다는 말씀 많이 드리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. 그리고 다 아픈 게 보이는데 해결하지 못해주니까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좀 그렇습니다. 조금만 힘내십시다. 그래도 우리 저 지역 그 주민들이, 시민들이 어렵게 또 처했다는 것을 잘 아시는 거죠? 네, 잘 알고 있습니다. 눈물이 맺힐 만큼. 역시 그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뛰시니까 그런 걸 다 알아서 정말 좋으시고요. 저 앞으로도 우리 마산 어시장이나 창동 예술촌, 또 우리 뭐 마산뿐만 아니라 창원시가 정말 더 잘 될 수 있도록 저는 그 의원님께서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? 네,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마산을 넘어서, 창원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우리 지역이 이름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만 견뎌보십시다. 화이팅! 그 다음에 좀 환경에 대한 문제도 좀 뭐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신다면서요? 네, 제가 원래 전공이 환경이었습니다. 네. 조금 지속가능한 사회, 네. 환경과 발맞춰서 성장할 수 있는 네.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시의원이 됐거든요. 네. 그래서 맑은 공기와 함께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건강도 네. 챙길 수도 있고 깨끗한 하천과 함께 도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래서 도섬 물이 정말 맑아졌는데요. 네. 도섬에 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풍등 한번 뛰어들고 싶다고 하거든요. 네. 우리 저 전용표 의원님이 그 내용 다 알고 계시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수영하는 마산만 네. 도섬에서 수영할 수 있고 물장구 칠 수 있는 그런 바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마산이라는 지역은 네. 산업의 대명사였습니다. 그래서 오염도 많이 됐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. 네. 깨끗한 바다 한번 보시러 오십시오. 아, 이 바쁘신데 우리 저 도섬 터미널까지 찾아주신 우리 전용표 시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. 지금까지 KBS 엔지암너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섬장 오영환이었습니다. 또 만나요. 사랑합니다.